공격은 마우스 좌우 버튼과 스페이스 그리고 숫자 감축키를 사용합니다. 앞에 있는 AI가 없는 몬스터와 전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격을 시작하면 캐릭터의 앞 방향으로 칼을 휘두르게 됩니다. 이 칼의 범위 안에 적이 있으면 공격에 성공하고 없으면 실패합니다. 기본 공격 이외의 모든 스킬 공격도 유저가 공격한 거리 타이밍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방금 보신 강력한 데미지를 주는 공격은 시전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확률 높게 적을 제격할 수 있습니다. 전투가 끝이 났는데요. 이번에는 약간의 AI가 있는 몬스터와 전투를 해보겠습니다. 테라의 전투는 전투의 난이도는 액션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몬스터의 AI 패턴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몬스터들은 활발하게 이동하고 그렇지 않은 몬스터들은 정적으로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마 게임을 처음에 접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정적인 몬스터들부터 시작을 하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몬스터의 AI 패턴을 학습하는 것이 전투를 통한 큰 재미 중 하나입니다. 전투가 끝이 났는데요. 이번에는 원거리 공격을 주로 하는 캐릭터를 시연해보겠습니다. 캐릭터 한번 리셋 한번 해주시고요. 원거리 공격을 하는 클래스는 화면 중앙에 크로스 헤어가 있습니다. 근거리 전사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시점이 움직이고 이동은 WASD로 합니다. 공격 버튼을 누르면 크로스 헤어 방향으로 발사체가 발사가 됩니다. 그럼 앞에 있는 AI가 없는 몬스터와 전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사체가 적에 적중하면은 공격에 성공하게 됩니다. 공격 스킬 이외에 데미지 딜링 스킬이나 이상 상태의 유발 스킬도 모두 크로스 헤어를 통해서 적을 적중시켜야 합니다. 그러면은 약간의 AI가 있는 몬스터들과 전투를 해보겠습니다. 원거리 공격의 경우에는 발사체가 적에게 적중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몬스터의 패턴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금은 슬로우 스킬을 쓴 다음에 데미지 딜링 스킬로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살짝 빗나갔는데요. 속도가 느리고 시전 시간에 긴 데미지 딜링 스킬은 이렇게 슬로우를 걸거나 남의 도움이 있어야 쉽게 적중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방금은 슬로우 스킬 걸고 공격 스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투가 종료되었는데요. 그리고 공격 스킬뿐만 아니라 킬러의 힐 스킬도 어느 정도는 거리와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HP 회복 효율이 가장 높은 근거리 힐 스킬은 접근해서 사용해야 하며 스킬 한번 시작해주세요. 예. 그리고 효율은 낮지만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범위 힐도 존재합니다. 이런 범위 힐은 대신 약간의 시전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기는 간략한 1대1 전투를 보셨는데요. 다시 PT로 돌아와서 기본적인 전투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테라의 전투는 전통적 MMORPG의 어그로 기반의 파티 전투와 액션성 있는 전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을 들여서 프로토타이핑을 했습니다.